자, 일단 방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면은 탕 가서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어디 잡든 상관없어요. 그래서 가서 밀고 와서 패치 상대 오른쪽 넣고 이 그림으로 밀어서 넣고 잡고 밀고 한번 더 밀어서 들고 자 이렇게 되게 잘 하셨어요. 자 이제부터 레그라소라는 그립이 딱 시작이 돼요. 보세요. 자 레그라소라는 그립을 일단 잡으면은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손목 있죠. 손목을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빼버려요. 그러면은 이제 레그라소라는 원리가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. 원리는 여기 이 상대가 일로 올라오고 할 때 여기 발목이 걸려서 상대 이쪽으로 빨리 밀어내는 이런 꽉 끼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상대가 이게 이쪽으로 빠졌어요. 그러면은 끼는 느낌이 되게 약해져가지고 당겨지지 않거든요. 이걸 많이 당겨야 팔뚝이 좀 아프고 제대로 걸려있게 돼요. 그래서 상대방은 이게 싫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손바닥이 다시 딱 닿아지게 이렇게 막아버려요. 이렇게 되면 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. 그래서 놓게 되면 풀려요. 그래서 항상 레그라소는 이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상대가 이렇게 오는 거. 자, 상대 손목 도는 방향 보세요. 이렇게 가죠. 이 방향이 제 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상대 천천히 딱 돌리는 거랑 맞춰서 저도 그렇게 돌아줘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상대 손목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. 항상. 이렇게. 됐죠? 그러면은 내가 이 손 보세요. 거꾸로. 이렇게. 이렇게 바꿔서 상대 여기 뼈. 이 뼈이죠. 여기. 끝부분. 그리고 여기 끝부분 있죠. 거기를 이렇게 잡았어요. 감싸서. 이렇게. 됐죠? 이렇게 잡고 손 내리면서 이거 위로 올리면은 템 나와요. 진짜 템 나와요. 궁금하신 거 그런지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진짜 세요 이거. 네. 그래서 이걸로 딱 탭을 받아낼 수 있고요. 거쳐가는 거예요. 자 이걸로 탭이 안 나오면 상대 결국에는 돌려서 빼서 빼버리잖아요. 근데 자 그래서 돌아갈 때 끝부분 여기가 거의 구조의 가장 원리의 끝이에요. 상대 팔 돌아가는 그럼 그대로 스치듯이 그 끝부분을 손가락 4개로 딱 잡으시면은 더 이상 일로 못 가요. 그래서 그대로 양손 힘으로 당기면은 이제 레그라스 확실하게 세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빠진 손목만큼만 잡아당겨 놓고요. 그리고 완벽하게 당기는 방법은 내 팔꿈치를 위아래로 비트세요. 그러면은 많이 오게 돼요. 됐죠? 많이 오게 되고요. 상대 이제 더 이상 뺄 때 안 빠지게 깊게 잡아서 유지해내는 원리는 내 여기 손등 있잖아요. 손등이 내 허벅지에 딱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팔꿈치가 걸려 있거나 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 잘 순서 보세요. 이렇게 딱 일단은 레그라소 상태예요. 이렇게 골반에 이렇게 발바닥 대고 있고 여기서 상대가 돌릴 때 같이 내 몸도 돌려주세요. 그러면은 딱 이 각도에서 먼저 거꾸로 해서 뼈 부분 캐치해서 손 내리면서 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놓쳤어요. 그러면은 끝부분 다시 내 손가락을 잡아서 두 손 힘으로 당겨 오세요. 이렇게 그러고 나서 비틀어서 완벽히 갖고 오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이 비트는 이 타이밍 있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가 이거 빼려고 할 때 내가 두 손으로 잡잖아요. 그럼 절대 못 빼요. 근데 상대는 계속 빼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. 힘을. 그래서 제가 느껴지죠. 그럼 계속 당기고 두 손으로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다가 상대가 아, 안 되네 하면서 딱 놓을 때 있어요. 그때 이제 비틀어서 잡아놓으면 이제 끝이에요. 상대는 이제 이거 빼는 시도를 안 해요. 그럼 이제 안전한 라인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마지막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뺄 때 돌아서 리스트랑 태. 더 뺄 때 받고 오고 상대 포기 그 다음에 비틀어서 유지 이렇게. 자, 이걸로 세 번 해볼게요. 시작!